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아닌 이제 2000년 20년도잖아요. 나 2020년 이제 경자년이요. 네네. 이제 새해 운세. 새해 운세.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 술에 네. 해서 12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0년 미리 바라보는 2020년 경자년 운세 여러분께 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이제 첫 번째로 쥐띠. 쥐띠. 순서대로 쥐띠요. 쥐띠. 네. 그럼 오늘도 역시 작년에 이어서 예, 예. 신점으로 보는 신점. 와우! 2020년은 쥐띠는 어떨까? 네네. 해서 신점으로 한번 운세를 한번 찍어 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시작 부탁드릴게요. 예, 예. 2020년 다 새해 운세를 놓고 보실 거게 다 경자년에 다 쥐띠래 다 오늘은 이렇게 병자생이래 다 갑자생 임자생 정자생 다 오늘은 이렇게 무자생이래 해서 네. 경자생은 25살이고 갑자생은 37살 다 임자생 49 경자생 61에 무자생 73살 다 오늘은 쥐띠를 놓고 이렇게 운세를 보니까 네. 다 병자생이라 25살을 보시니까 네. 다 밝은 한 해, 바쁜 한 해가 되실 것 같고 네. 다 취업이라 내가 오를 등짜며 시험이며 다 운세도 괜찮은 운이 되는데 내 고기를 내 발을 찍어서 실패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되시고 네. 다 창관하시니까 그래도 운세가 좋은 상황이 되셔서 다 이렇게 직업자라 구직자라 다 이렇게 시험자라 각자 직업 분야를 놓고 보니까 학생들 괜찮은 운세가 들어서 좋은 운세며 다 연애운이며 그리고 건강의 운세를 놓고 보니까 건강의 운세도 괜찮으시고 다 경자년 이렇게 2020년을 보니까 다 이렇게 병자생 운세가 굉장히 좋은 운세가 들어서 활발한 운세가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상반기 운세 그 다음에 하반기 운세를 보니까 내가 사랑을 하고 바쁜 그런 시기에 들잖아요. 네. 이별 운세도 들고 좀 서글픔도 드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상해 수전도 들어서 상반기 운세가 훨씬 좋고 하반기 운세를 조금 흐린 듯 하시고 그래나 직업관세라든가 학업기라든가 내가 이렇게 원하는 길을 열고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는데 안정세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운에 해당이 되신다. 그리고 갑자생 37살을 보니까 경자년을 놓고 보니까 운세가 좋다고는 하시나 운세가 네. 내가 이렇게 앉은 자리 이동이며 변동이며 직업이며 내가 사는 터전이며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되시고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패를 하신다고 하시고 상반기 운세를 놓고 보니까 네. 오유월수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시네 상반기 운세에서 보시니까 네. 올해는 내가 이렇게 이동이나 변동 그 다음에 앉은 터전 사업 터전 모든 게 좀 불안한 운세가 들었다고 하시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부는 바람을 잘 자리 잡으시고 저희 같은 분에게 상담을 하고 네. 이동을 하고 변동을 하시면 훨씬 좋을 듯 하시다고 하시고 하반기 운세를 보니까 하반기 운세에서는 내가 먹을 것이며 내가 합격자도 이렇게 드려진 하반기 운세가 훨씬 좋은 그런 운세며 결혼의 운세도 들었다고 하십니다. 인자생이라 49살을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운세가 상승세를 쳤다면 하향세를 타는 임자생 네. 그리고 이렇게 벌써 동짓달 기해년 동짓달 벌써 운세가 치고 드는 그런 형국이 되셔서 네. 내가 직업관세며 인간이며 부부지간이며 아니면 또 내가 자손에 근심이 들고 주변에 근심이 드는 상반기의 운세에 해당이 되셔서 올해 경자년에는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운세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앉은 터전이며 이동 변동도 있으신데 이동은 꼭 물어보셔서 내가 맞는 방향으로 집 이사를 하신다든가 가능하면 이사를 안 하신다든가 가능하면 이사를 안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좀 상담을 하고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게 좋으실 듯하다 하고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며 근심이며 올해는 이렇게 아픈 수전이 많은 식구들 임자생들 네. 그래서 올해는 병수환을 조심하셔야 된다 금전의 환란을 조심하셔야 된다 직업관세의 변동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하반기 운세를 보시니까
하반기 운세는 내가 이렇게 표류하는 그런 시절이 다셔서 내 중심 잘 잡고 내가 앉은 터전에서 그래도 한 해를 잘 보내셔야 금전도 여유롭다 하시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시고 내 집안의 우환도 덜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올해 이렇게 경자년에 다 임자생들어 내가 조문을 가거나 조객을 가실 조문을 가실 적에 그냥 가시지 말라고 하시고 갔다 오면 내가 주당이며 아픈 관세 병 관세며 관제 구설이며 다 아픈 관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자년 이렇게 2020년에는 내 건강이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하반기 운세가 되고 나 오늘 경자생이라 이제 한갑이 되십니다. 네. 한갑이 되는데 경자생들이 고집이셔요. 고집이셔요? 이 경자생들이 남의 말을 듣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올해 경자년에 한갑이 돌아온 해운년에 운세는 나쁘다고 할 수 없으나 내 일신이 고달프다. 내 건강수도 그러시고 내가 마음도 산란하고 마음도 떠있는 격이 되셔서 자손과 내 가족과 이렇게 화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다툼이라든가 시비수라든가 자손으로 해서 금전 실패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낳는 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서의 이동이나 변동은 없어요. 없는 문서를 이동하시려고 하면 금전의 실패며 올해는 이렇게 특별히 좋아질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경자생들 네. 상반기 운세를 놓고 보니까 그러시고 하반기 운세를 놓고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배탈이며 배앓이가 많고 내가 이렇게 병원 신세를 치는 그런 수전들이 많으셔서 오음력 8월 달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경자생들 췌장 쪽으로 췌장 쪽으로 이렇게 안 좋게 들어오시니까 올해는 내 건강관리를 잘하시며 이동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매매를 하실 게 있다고 하시면 조금 더 미루어서 매매를 하셔야지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하고 다 무자생이라 73살이에요. 네. 73살이신데 올해는 그래도 운세가 괜찮은 운세에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매매, 문서를 정리할 일이라든가 자손에 이렇게 인사를 받을 일이라든가 식구가 는다든가 금전에 이득이 있다고 하고 본인 건강을 놓고 보니까 이렇게 내출혈이든가 이렇게 배앓이가 많이 있는다든가 집안에 이렇게 내가 우환이 있어서 독성소리가 든다든가 그러한 문제로 올해는 좀 서글픔과 좋은 일이 반반이시다. 하반기 운세는 더 낫다고 하시고 올해는 내가 내출혈이며 풍이며 쓰러지는 그런 일을 조심하셔야 된다. 낙상이라든가 이상으로 경자년 2020년에 쥐띠 운세를 보니까 네.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나쁜 거는 아닌데요. 네. 중간에 운세는 간다고 해요. 아, 중간에 운세요? 특히 조심해야 될 띠는 갑자생 37살이요. 갑자생 37살? 37살하고 임자생 49살. 임자생 49살. 예, 이분들은 올해는 돌다리를 들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왕이면 갑자생이 이제 37살 성주운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성주바람을 재우시고 이동사 변동사 성주바람 네. 내가 앉은 천에 가만히 있어도 벼락이 떨어진다 이런 운세가 되는데 그 바람을 재워놓고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셨으면 좋겠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네. 그래서 올해는 갑자생과 임자생들 경자년에는 네. 특히 조심하고 주의보예요. 네. 그래서 이동하시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집이며 직장이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고요. 네. 해서 경자년에 2020년에 쥐띠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나쁜 건 좋은 거로 바꾸셔서 2020년에는 가정이 평온하시고 그 다음에 금전도 여유로웠으면 좋겠고요. 자손의 근심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